자물쇠로 가게 문을 잠그는 영세 상가만 노린 전문 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솜씨가 어찌나 빠른지 하룻밤 사이에 20곳을 털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남성이 순식간에 가게로 들어갑니다. 자물쇠를 따는데 불과 4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37살 김모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북과 경기 북부 지역을 돌며 100여 차례에 걸쳐 상점을 털었습니다. 훔친 돈은 800여만 원에 이릅니다. 피의자 김 씨는 이렇게 잠금 장치가 허술한 가게만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영세 상점들이라 별다른 보안 장치가 없었습니다. 김 씨가 이용한 건 드라이버 하나뿐이었습니다. 휘어서 아예 뜯어버렸대요. 근데 이걸 뜯고 나서 들어와서 친구를 열라고 선도 다 끊어서 여기서 내려쳤대요. 김 씨는 하룻밤새 일대 상가 20곳을 털면서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덕분에 정체를 들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고 온 차량이 CCTV에 찍히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타고 온 차량을 발견을 하고 소유주인 렌트카 회사의 탐문 수사 끝에 피의자가 숙식하고 있던 찜질방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김모 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